영덕군이 지난 2019년 영덕 제2농공단지를 조성했는데 아직도 입주율이 2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이후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과 심각한 국내외 경기 침체가 원인인데요. 영덕군은 경상북도 융복합에너지산업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우수에너지 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입니다. 영덕군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9년 완공한 제2영덕 농공단지입니다. 19만 제곱미터 면적에 기반 시설도 모두 갖췄지만 현재 7개 기업이 입주한 상태로 분양률이 25%에 그치고 있어 영덕군은 새로운 기업 유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우선 국도비 등 예산 190억 원을 확보해 경북도 에너지산업지원센터를 농공단지에 유치하고 내년에 문을 열 예정인데 우수 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에너지 산업의 전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신기술 개발 지원 인력 양성을 통합해서 활동을 할수 있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또 영덕군은 고속도로와 내년 연말 개통될 동해중부선 등 잇따른 교통 인프라 구축도 적극 홍보하고 인센티브와 행정 지원을 통해 풍력 발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우수한 에너지 기업 유치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덕 농공단지는 7번 국도와의 최인접 지역에 입지되어 있습니다. 향후 포항 영덕 고속도로, 포항 영덕 삼척 철도 개통이 예정되어 있는 등 혁신적인 광역 교통망이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등 환동형 경제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농어촌 소도시의 기업 유치는 이제 생존과 직결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